예, 안녕하세요. 2월 26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사랑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읽을 말씀인데 그 말씀에도 보면은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또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어도 또 내 몸을 내어줄지라도 희생하는 삶이 되어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일까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정말로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봅니다. 돈이 없어도 사랑이 있으면 그 삶에 만족과 행복감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삶은 너무나 불행합니다. 고통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것은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다. 진실한 사랑, 온전한 사랑. 그 사랑을 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편협된 사랑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면 사랑한다. 내가 하는 사랑, 진실된 사랑이라고, 나를 행복해 한다, 행복해 하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하는 사랑,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리는, 내가 행하는 그 사랑이 정말 진실한, 아름다운, 영원한 사랑인가. 그 사랑의 모습을 한번 의미를 따져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내가 하는 사랑이 그저 인간적인 인간의 모습, 인간이 하는 사랑,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불완전한 사랑이죠. 불완전한 사랑이고 한마디로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진실한 사랑이 아닌 어쩌면 어찌 보면 거짓 또 위장 위선하는 그러한 사랑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랑을 하지만 사랑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랑 때문에 불행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서 진지한, 진정한, 아름다운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가 행해야 될 우리에게 필요한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할수 있는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 바로 아름다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내가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에게 힘을 줍니다. 인간의 사랑은 이렇게 능력을, 이렇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무엇인가 동반되어져야 됩니다. 그건 조건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죄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불완전하지 않은 완전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붙잡혀 살아가는 그 사랑을 행하며 그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삶이 축복인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은사가 넘치고 지식이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 가운데 사랑이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 자랑한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의 그 사랑하는 모습, 착각하고 있는 그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조건적이고 또한
상황에 따라서 또한 내가 좋은 사람들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와 있듯이 먹을 것을 가져다가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그냥 이기적으로 나만 배불리 하겠다라고 먼저 온 사람들끼리만 먹습니다. 차별이 있는 것이죠. 차별이 있고 불공평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러한 사랑이 정말 참 하나님의 사랑이니 진실한 사랑이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죠. 고린도전서 13장 그대로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 사랑과 내가 행하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이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의 개념 다 모두가 동사입니다. 행한다라는 거죠. 사랑이 느낌이나 어떠한 감정이 아닙니다. 어떤 좋은 어떤 feel 받아서 아니면 feeling이 있어서 내가 사랑을 하고 있구나,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15개의 동사가 3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데 그 동사들이 다, 아, 그 단어들이 모두가 동사라는 것. 사랑은 오래 참는 온유한 투기하는 자, 자랑하지 아니하는, 교만하지 아니하는 이 모든 것이 행함 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정말 우리들의 사랑이 너무나 편협되고 우리들이 행하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그 문제가 단순히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 모두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 냄비근성이라는 거 있죠. 빨리 뜨거워졌다 빨리 식는 것입니다. 와 했다가 금방 수그러뜨리는. 또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뜨거워서 사랑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기다려지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고 그냥 바로 돌아서는 한 가지 잘못한 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로 여기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사랑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러죠. 누가 새 신자가 옵니다. 그러면 아주 그냥 섬기고 정말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많은 것을 베풀면서 도와줍니다. 그러다가 뭐 오해라든지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원수가 되어집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그렇게 친했던 사람이 등 돌리고 전혀 말도 하지 않고 원수처럼 여기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이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사랑입니다. 편협되고 조건적이고 이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 그렇습니다. 오래 참는 것. 내 욕심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기보다도 기다려주고 인내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다려주고 우리가 회개하기까지 우리들이 돌아서기까지 기다려주시는 참는 정말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신다면 이 세상 어떻게 지금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십니다. 기다려주십니다. 인내하십니다. 참아주십니다. 그것처럼 내가 상대방의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잘못되어진 부족한 것들을 참아주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의 모습이죠. 뭐 길게 다 하지 못하겠지만은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 자랑하지 않, 교만하지 아니하는 이 모든 것. 정말 한마디로 사랑은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는 것이죠. 부부관계에서 특별히 가장 중요한 그 관계의 어떠한 격언,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을 모든 것보다 뛰어나게 나보다 더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다 보면은 그 사람을 위하여서 그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상대방보다 내가 앞섭니다. 내가 위에 서서 내 것을 위하여 상대방이 존재하는. 정말 우리들은 오늘도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 사랑에 대한 정의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리들이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간적인 사랑은
사랑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을 행하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축복으로 여기면서 그러한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을 정말 그 사랑의 지식에 대한 지식을 갖고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러한 사랑을 불어 넣어주시기를 우리는 바라면서 또한 그것이 그 삶에서 실천이 되어진다라면, 이루어진다라면 감사와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